비슷한 시간 중국에서도 블랙아이스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기스판파의 빙판길에서 100대가 넘는 차량이 추돌했는데요. 정다은 기자입니다. 차량들이 심하게 찌그러진 채 탑처럼 쌓여 있습니다. 차 문을 열 수 없어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포착됩니다. 뒤엉켜 있는 차량 행렬은 끝없이 이어지고 산산조각난 차량 잔해들이 바닥에 나뒹굴면서 도로는 폐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오늘 오전 7시 출근 때 중국 동부 수저우 공업단지의 한 고가도로 진입 구간에서 100대가 넘는 차량이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6명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대형 추돌 사고가 발생한 건 기습한파에 비까지 내리면서 도로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차량들이 잇따라 미끄러지며 경찰을 덮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중국 곳곳은 지난 주말부터 기습한파와 폭설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서 장수성 기상당국은 지역 전반에 도로 결빙 가능성이 높다며 두 번째로 높은 경보를 발령하고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교육당국 또한 일부 유치원과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오늘까지 중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습한파와 국지적인 폭설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